윤정자드림, 예. 감상금 김길래 자매님, 요양보호 학원 동기세들과 함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요양보호사 하시면서 같이 일하는 분들, 오늘 같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 한 번. 필리포스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잘하는 행위나 이런 것을 그 배워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그 본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말 이 영어로 컴폼이란 말은 폼을 그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 형체를, 형태를 어, 같이 한다 그런 말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에 그 내가 포개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제 옷을 만들든지 할때 본을 뜰때그 본지에다가 그 천을 놓고 그 형태를 똑같이 자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의 죽으심에 내가 똑같이 그렇게 겹쳐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영화 기법에 이제 그 오버랩하는 한 옛날 장면이 떠오르면서, 어 지금 이제 그 장면이 사라지면서 지금 장면과 겹쳐지게 해서, 예전 어 영상이 사라지고, 이제 지금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제 그런, 어 영화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두 상황을, 어, 갖게 보는 거죠. 어 연관되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예수의 죽음, 그것과 우리 우리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자리 그 운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 해 주신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이제 그그 그 자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겹쳐질 때 그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 본지가 되는 겁니다 본이 된 겁니다 예, 그때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 함께 보자 우편에 간다. 그분의 모든 것에, 모든 것에서 나를 발견하고, 아,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는, 어, 우리의 대표자고 원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에 반해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분 너에게 말할 하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의 죽음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표현된 그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또 반대로 어차피 우리 육체에 가 주어졌으니까, 어, 우리가 절,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냐, 즐기며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제 율법주의보다 어떤 쾌락주의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율법주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교회의 뜻대로 살아야지. 다 좋은 것인데, 예, 그렇게 하자면, 내 뜻과 상충될 때 이제 나를 억압해야 되잖아요. 내 육신의 욕구를 억압해서라도, 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참, 이제, 경건한 사람들의 좋은 동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이게, 어, 진심인 겁니다. 근데, 육체를 억압하고, 뭔가 교리화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사람 냄새가 안 나게 되죠. 어, 너무 그래도, 이 사람이 함께 살기 힘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념이든지 신념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내가 믿는 바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어떤 수단도 정당화되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길이죠. 그래서 강도가 죽인 사람보다 종교가 죽인 사람, 이데올로기가 죽인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진심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그 말이 좋은 말이지만은, 잘못하면 그것이 교리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참 이렇게 희노애락을 노정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사가 그냥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것처럼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어, 쾌락주의는 행복을 목적으로. 행복한 게 인생의 목표 아니냐.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바람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걸 즐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여기 19절 말씀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렇게 말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반대 개념으로 쓸모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파멸되는 것, 쓸모없어지는 것, 저희 신은 배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이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신은 배다. 그냥 배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살면 또 우리가 허무라는 문제가 허무라는 문제를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를 억압해도 이 인간성을 상실하지만은 또 육체의 욕구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면 어떤 인생 허무라는 문제에 이 대답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의 참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영적인 사람들, 막 신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그 상태에서 뭐 뜨거웠다가 식는다든지, 어, 영적이다가 다지고 치우다든지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완전히 또 육적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두 개가 다른 것 같지만은, 율법주의나 쾌락주의나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 같은 일이죠. 인간은 육체를 제어해도 문제가 되고, 욕구를 그대로 따라가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고통스러워도, 너무 고통스러워도 문제지만, 너무 편해도 또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쓰이냐는 문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지은 이 육체가 어디에 쓰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육체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이 인생을 어, 저렇게 쓰실 수 있구나 어, 저걸 쓰신다면 은 인생에 쓰이지 않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육체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형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 이게 우리의 구속 어, 회복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우리의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육체로 지었습니다. 왜 이런 육체로 지었냐? 왜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걸 느끼며 살도록 지었나? 또, 물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 느끼게 돼 있지만은, 인생은 제로섬이라고, 뭐 희노애락,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해서는 뭐 즐겁게 살았다 한들, 행복하게 살았다 한들, 괴롭다 한들, 사실은 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있다. 우리 이 자리로 돌아오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인식되기 전까지는 뭘 해도 허무하고 뭘 해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이것이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 몸이 새라면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이 갈수록 사람은 이제 불편해지게 되는 거죠 또 인생은 갈수록 슬픈 일이 많죠 예, 모세는 10편, 90편에 그 인생의 자랑은 어,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예, 그때는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자랑은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인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육신을 통해서 인격화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쓰이는 존재가 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광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안에 있다. 어, 내가 사는 게 이게 뭔가? 왜 웃어야 하고 왜 울어야 하는가? 어,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의미를 찾으면, 어, 우리 인생은 미궁에 빠지지만은, 어, 하나님의 필요구나 생각할 때, 어, 내가 아팠던 것도, 슬펐던 것도, 실패했던 것도,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지어놨구나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의문이 거기서 이제 풀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육체로 성취하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죠. 혜택을 입을 수는 있지만, 우리 존재에 대한 불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참사람.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진짜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모양만 입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말을 천사 중 누구에게 한 적이 있냐. 히브리서 1장에 그렇게 묻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로 천사를 듣고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천사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나타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내 근원으로, 나의 시작으로 그 아버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분에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묻게, 물었던 것은 그 이전의 관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천사 같은 존재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 성경을 다시 정하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구약성경의 천사 중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게는 너는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어, 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 바로 이, 사,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이구나. 사람을 두고 한 말이구나 이렇게 어, 알았던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어, 못 박히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어, 너무나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어떤 영웅적인 어떤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가지고 그런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약하셨기 때문에, 그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말인 겁니다. 이, 이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이, 아, 우리를 포함한 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셨다 우리와 같은 이 고기 덩어리를 가지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다 가진 것이 아픈 것도 느끼고 우리의 모든 느낌을 다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은 문제, 우리가 실패했던 문제, 그 예수에게서도 다 거쳤던, 거쳐갔던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랍니다. 이 말씀들이 다 예수라는 본에 우리가 포개지는 말씀이거든요. 어느 하나 나는 이렇지 않다 할 것이 없는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빗나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저랬을 것이다. 인생이 저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더 넓게 보면 그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그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까지 다 우리가 함께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그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 포겨지기 때문에, 어, 일치되기 때문에 그가 보좌 우편에 앉았으면 나도 거기에 있구나. 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예,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함께 죽은 자 되었으면 그의 사르심도 본받게 된다. 그의 사르심도 우리의 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원형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 그래, 분은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 우리 일이 될 때, 이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되잖아요.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그 빨려드는 것은 그 주인공 이야기가 내 얘기처럼, 어, 나하고 딱 본이 될 때, 어, 겹쳐질 때, 그때 드라마에 빨려 들어가서 어, 정신없이 보고, 재밌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재밌다고 하 끝나는 것이지만은 예수의 전 존재 안에 우리가 발견되면은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의미를 알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 인생이 완전한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지요 십자가의 복음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 시민이란 말입니다. 하늘 시민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뭐 하늘에 어떤 적을 두고 이런 것보다. 하늘의 시민, 하늘의 뜻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땅 위에서 나타낼 그런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자면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냥 땅에 산다. 땅에 발붙이고 현실에, 24시간 현실에 굴려 매여 산다. 이것뿐이면은 우리가 얼마나 험황하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땅에 있지만, 하늘 시민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이이땅 위에 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없다면, 은 땅은 그냥 세상에 내준 것이 되잖아요. 사탄에게 내준 땅이 되버립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면서 "이것은 어, 내게 준 것이다. 내, 내게 준 것이다. 그 자기에게 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땅을 점령하는 사람이 있어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힘이 세서 시베리아를 뭐 점령했든지 시베리아 땅을 샀든지 이렇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한국 사람이 가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점차 러시아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살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실효 지배가 되는 거죠. 그럼 오랜 세, 세월이 흐르면 러시아 땅이 되어버립니다. 한국도 그런지 모르는데 이제 캐나다도 땅을 자기 땅이라도 뭐 10, 10년인가 15년 이상 그 사람이 쓴 흔적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썼으면은 그때는 소유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쓰지 않으면은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더라도 땅에 하늘 시민이 없으면은 우리 땅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속한 것이고 그렇게 되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전 사역을 전 사역을 압축해 놓은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것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자면 너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이 필요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 그냥 대충 살고 돌아가서 잘 살자 이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우리의 생명과 본성 우리에게서는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색깔로 내가 사는 땅을 물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땅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어, 천국, 애기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여기 임만 하나님의 나라, 늘먼 미래를 바라보고, 뭐, 옛날 2000년 전에 일했다. 이런 이야기만, 어,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 우리가 말할 것이 있는, 보여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우린 세상에 있지만, 어떤 세상의 이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는 거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종기함과 비천함과 뭐 살든지 죽든지, 지금 빌리포선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냐, 아니냐, 그걸 문제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먹이가 다르면은 어, 싸우질 않거든요. 어, 소가 소가 닭 보듯이 한다. 소가 닭 보듯이 하는 것은 전혀 어, 서로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소가 풀 뜯어 먹고 있는 것을 개가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어, 그건 내, 내 먹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정말 어, 다른 이유로 사는 사람이 되면 은 어, 세상의 이유로 어, 싸울 것이 없게 되죠 어, 원하는 것은 가져가라 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내게 주신 분기, 내 주신 분깃, 내내 기업은 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 가져갈 수 있는 걸 가져가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것이 에, 우리가 참 누릴 어, 유업이고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죠 어, 이걸 누가 탐내 가지고 가져가자면, 그는 그 사람은 십자가 안으로 와야지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져가도 좋은 거죠. 어, 더 가져가도 좋은 것이니까. 어, 그래서 사장에 가면은 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되는가?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속이 넓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런 거다 가져가도, 뭐, 내 자존심 다 가져가도, 어, 내, 내 원하는 거, 세상 영광 다 가져가도, 어, 인생에 누릴 기업은 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만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만나지는 것. 그럼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하고. 어,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빠릅니까? <laughs> 정, 정답을 바로 말하시니 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궁극적으로 이제 감을 먹는 것이 감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 기다리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오심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일이지. 같이 만나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우리가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완전하게 포개지는 거죠. 그가 이해하신 방식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가 가지신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품는 것처럼 내가 품어지고. 같은 운명이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포개질 때, 우리가 그것이,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은 그냥 어떤 낯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3장에,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데, 그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을 줄 안다. 그 말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지, 그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다는 것이, 참 이게, 모호, 모호한 겁니다. 부부간에 살아도, 남자가 참 여자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받기를 대충 접으시는 게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 자가 남자 알기도 참 어려워요. 서로 종이 달라가지고, 이거는. 어, 그래서 노래, 뭐, 눈과 귀, 뭐, 입가에 점 하나까지 다 찍고 다 그릴 수 있는데, 그대로 다할수 있는데도 그래도 알수 없는 당신의 마음 한 것처럼, 도무지 알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같이 살아도 모르고 남인데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끼리도 그런데 우리가 참 안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는데 어떻게 아니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일 때 그를 아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를 몰라도 여자들은, 여자가 이야기하면 그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지, 체질적으로 같은 체질에서 알아야지, 덥다 해도 알게 되고, 춥다 해도 알게 되지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아무리 덥다 해도 모르고, 춥다 해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준비되어서, 그렇게 준비되면 그 사람이 만나지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늘의 시민이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진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만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게 되고, 또그 사람 안으로 사람들을 익은 사람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심하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낮은 몸, 비천한 몸,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이제 비천한 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 이제 밑에 그 달리 번역하면 생물이 되었다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다고 이제 밑에 주, 주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옛날 한자 성경을 따라서 생령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물어시는게 생령이 되었다. 그러고, 산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된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숨 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 내패시 하야 하는, 그 산혼이라고 번역이 된 네패시 하야란 말은 그냥 숨 쉬는 존재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19절에 가서 각종 생물들을 이끌어 할때그 생물이란 말도 네패시 하야, 산혼이란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냥 존재라고 말할 때 존재한다. 이거는 그냥 숨 쉬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산다, 삶, 삶이다 하면은 그 속에 예,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존재한다 이 말은 그냥 숨 쉬고 있다는 뜻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낮은 몸인 것이요, 알고 보면.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숨이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 숨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뇨. 이사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에 칠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지요. 이, 이 몸뚱아리, 정말, 나이 들고 하면은, 이 몸이 귀찮아지는 이런 존재가 사람인데,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게 뭔지는 몰라도 참 소망이 되잖아요. 이참 간소하기도 힘든, 어,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고 괴롭고 한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건 우리 이 몸뚱아리가 무엇이 다른 것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육체가 되신 분이다. 그그 그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을 표현한 도구가 된 거죠. 이 고기 덩어리는 떡으로 살지만, 빵으로 살지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면은 그것은 낮은 몸을 흙으로 지어진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쓰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는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말이죠. 그게 어, 푹 빠져서 어, 자든지 깨든지 그것으로 사는 어,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의 모든 표현들 속에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표현이라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91년도인가, 91년도인가, 2년도인가 집회하면서 목사님이 매우 화내시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매우 화내신 걸 봤는데 그 화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을 만큼 은혜가 됐습니다. 어, 형제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각자 자기의 경험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말이 막 마구 거칠게 나왔습니다. 거의 욕에 가깝도록, 어, 주님을 표현하면서 막 자유와 그 신남과 기쁨과 이런 것을 곱게 표현해 갖고 직성이 안 풀리니까 거의 욕 욕지기에 가까운 말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 듣다가 듣다가 이제 폭발을 하셔가지고 그 왜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어 그런 부정한 말을 써야 됩니까? 어 왜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그렇게 욕으로 표현해야 되냐? 그 하시면서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로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를 찾아서 주님을 표현한다 해도 성경에 있는 언어만 못하더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불에 일곱 번 단련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예에서 연단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말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본다. 여러분도 이 주님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우리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로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냐. 그런데 어, 왜 주님을 그런 언어로 표현하냐 하면서 어, 화를 내는데 뚜껑 열리는데 저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이 흘러 나오는구나. 어, 전 그렇게 느끼고 그게 소망이 됐습니다. 나도 뚜껑이 열리면 막 은혜가 쏟아져야 되는데 우리 자매한테 물어보기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에서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구조적으로 내가 보존되는 것보다 내 인생이 흡이 되고 쓰이는 데서 행복을 느끼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한 없는 기쁨을 느낀다. 이것은 내 인생이 흡이 되어 가지고 뭔가 다른 데서 내,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찾게 되고 가치를 바라게 될 때, 그때, 하는 건 감사를 느끼게 되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죠. 나를 보존하는 데서는 그 순간은 안심이 되지만, 해도 해도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사람은 점점 더 불안 속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경호원 한명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경호원을 달고 다녀도 불안한 마음이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 구조를 잘 알면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몸을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는지 구조적으로 그렇게 바뀌도록 우리를 지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족,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행복, 이런 것은 다 우리가 흡입되고 쓰이는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쓰이냐의 문제지, 어떻게 보존되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보존하자면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돼 있으면 우리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길 안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아버지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 영광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 신체가 달라서 생기 나오는 영광이 아니라 어, 그분의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빈 그릇인데, 산혼인데,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쓰여지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 우리 존재가 포개지도록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본이 되고 원형이 되어서 그의 전 존재 안에 포개질 때 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몸의 형체와도 우리가 포개진 사람으로 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했는데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만물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사람 앞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라, 순종 안 한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 전 교회 와서 늘 그렇게 그것이 이제 처음 간정이 됐습니다 내가 교회 와보니까 내가 이전에 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 진리로 있었는데 여긴 그런 말이 필요가 없더라 정말 주구심이 본이 되어 있는 한 아름다운 인격을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굴복이 되더라 그래서 저절로 굴복이 되어지는 이 세계 그 세계에 오니까 순종하냐, 안 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지고, 뭐 선악과를 먹는 것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지는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바로 이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 고대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로마서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다소리지게 되는 겁니다. 어, 내 주변의 일들은 왜이래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나를 성가시게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어, 그 목적으로 사는 인생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당신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 그릇으로 우리가 쓰, 그 쓰여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를 위 하고 그를 인하여 있고 한 것처럼 어, 다 나를 주변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만 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의 목적이 그 자리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했구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 어, 만물이 이 자리에 복종하는구나. 어, 그래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질 때 다른 것이 다 발아래 두어서 복종케 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내, 내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이것도 아니고 억압해서도 아니고. 어, 내 마음대로 살아서도 아니고, 어, 정말 내 인생의 한 본이신 분 앞에 내가 겹쳐지는 사람이 되면은 그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이 육체가 되는 이 용도에 우리가 쓰여지게 되면은 만물이 복종하게 되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드러나서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어, 그것이 문제가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있지만 또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문제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한 본이 되어서 내전 존재가 거기에 겹쳐지게 하시고 이 낫고 천한 몸 이렇게 써도 희망이 없고 저렇게 써도 희망이 없는 어,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릇으로 삼으셔서 낫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모든 사람을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